오늘의 시그널은 BMT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BMT는 아주 재주가 많습니다. 자, 일단 지금 조선 회사들이 아까 뭐 도크가 꽉 차고 굉장히 반길 일이죠. 거기 뭐 그 소식들 몇 년 동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모텔 운영하시는 주인장님도 다 사업 접으시고 음식점 사장님들 할 거 없어갖고 왜냐면 조선사의 근로자들한테 뭐 한바식당이나 이런 거에서 먹고 살았는데 조선 산업이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다 떠나고 기술자들 다 지금 실업자 되고 그 뉴스들 몇 년 동안 봐왔잖아요. 근데 지금 도쿠가 꽉 차고 갑자기 식당이 영업이 잘 되고 모텔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오랜만에 보는 지금 상황입니다. 응원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보시면 조선사의 주가가 상당히 가팔라요.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아까 HD 이 그 현대가 갖고 있는 와 엄청납니다. 지금 5월 달만 해도 지금 8만 원에 있던 게 12만 원을 갔고요. 네. 조선주가 엄청나게 무거운데 쉽게 날아가고 있죠. 하나오션 이름 바뀌었죠. 대우조선해양 가져가면서 하나오션도 지금 날아갔어요. 지금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그 전에 2022년에 달렸기 때문에 약한 거지. 이 정도 지금 밑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해운주도 마찬가지고 그로 인해서 조선 기자재도 움직입니다. 그 선원들이 실 선박 공간, 선박이 호텔을 만드는 호텔 아니지만 선박실 만드는 세진 중공업이라던가 지금 뭐 엔진 만드는 회사들 있죠. HSD 엔진 이런 회사들 지금 다 부각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오늘 BMT에 연관된 뭐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것도 이제 움직일 채비를 하고 있죠. 움직일 채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밸류체인대로 움직이잖아요. 조선사에서 배를 많이 팔아야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세진중공업을 비롯해서 저런 피팅업체라던가 무슨 본행제 업체, 한국카본이나 이런 데로 주문이 들어가니까 이제 움직일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BMT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후발들을 노려보시는 관점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BMT는 뭐가 또 있냐면은 얘네들은 전방산업이 작년에 매출 반도체 부분이 55%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럼 생각할 수 있겠네. 아 그럼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가 지금 조선사가 저렇게 주가가 좋고 뉴스를 봐도 좋으니까 뜰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BMT도 가긴 가겠는데 얘네들은 다른 게 또 있으니까 또 더 갈 수 있겠네 생각하겠죠. 왜냐면 반도체가 55%인데 지금 반도체도 다 좋아요. 아 그러면 BMT는 똑같이 피팅을 제조로 하지만 반도체 현장에서 쓰는 피팅을 더 많이 제공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선이 2위가 아니에요. 또 석유화학 및 오일가스 부분이 20%예요. 예를 들어 셸이라든가 메이저 회사들이죠. 조개. 그런 회사들의 납품을 한다. 물론 지금 태광이나 성광밴드도 조선과 함께 석유화학 가스 이런 플랜트에 많이 제공을 합니다. 조선 분야는 6%밖에 안 돼요. BMT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뭐 그 피팅 3사라고 하면 보통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를 꼽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태광, 성광밴드는 범용용, 이 중대형 피팅을 만들고 하이로코리아는 무슨 개장용, 계측용을 만드는 게 좀 다른 거죠. 밸브도 하고. 그럼 BMT는 반도체 55%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 지금 초청정 이 밸브들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서는 가스들이 많이 쓰이고 얼마 전에 했죠. 굉장히 그 깨끗한 파이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에서는 뭘 하느냐. 이 지금 조선에서 뭐 삼성중공업이 주로 하는 FLNG라던가 뭐 FSRU 같은 뭐 해양에 떠 있는 플랜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컨테이너선이나 일반 상선들. 이게 다 LNG 연료 추진선으로 지금 뭐 수주를 받고 있으니 여기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LNG예요. LNG. LNG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그리고 초고압으로 압축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기체 상태 거를 액체로. 그렇기 때문에 초저온 벨트, 초고압 수소 밸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보다 다른 피팅 회사들보다 무기가 많은 거죠. 게다가 지금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부터 햇빛이 굉장히 세고 지금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5월 달부터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리고 뭐 라니냐로 인해서 뭐 고온이 온다. 이 너무 덥잖아요. 우리 백화점 같은 데 갔을 때 딱 주차하려고 갔을 때 주차 요원분들 서 계시는데 주차 요원분들 백화점 3사마다 다르지만 정말 여름에도 막 그 딱 제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보기만 해도 너무 더워 보이잖아요. 그분들 뒤에 뭐 있죠? ET처럼 눈알이 이렇게 빠져나온 거 있지 않나요? 그거 선풍기로 되겠어요. 여름에 떼약볕 내리 비치는데 실외 주차장에서 그 알바하시는 분들, 직원분들 안 되죠. 에어컨이 필요하죠. 여기서 BMT가 뭘 만듭니까? 파워쿨이라는 에어컨.
그 이동형 에어컨이 파워쿨에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실외기가 따로 없으니까 이동형이니까 거기 뭐 파이프로 해서 빼내는 거 보셨죠? ET 눈알처럼 튀어나온 거. 그게 그거를 이제 실외기 분리형 냉난방기 파워쿨을 개발한 업체가 BMT예요. 그렇기 때문에 BMT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 파세코처럼 지금 뭐 창문형 에어컨을 만들지도 않는데 여름 수혜주를 얽히지 반도체로 얽혀 네. 석유화학도 얽혀 조선도 얽혀 다 얽힐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BMT는 기존의 반도체의 조선 모멘텀, 그다음에 여름 모멘텀까지 합쳐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1, 2, 3, 4, 5, 6 바닥 찍으면서 올라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리면서 매물 소화를 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이 박스권을 완전히 강하게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이 나오겠죠. 그럼 순간적으로 2022년 11월 달 18,000원 부근까지도 접근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8,000원까지 접근 가능하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